시작한 셀프 스튜디오와 그 다음에 렉처 레코딩 두 가지를 하잖아요. 이렇게 강의에서 이제 학생들 쳐다보거나 여기 있는 사람 할 때는 얼굴이 크게 나온다. 학생들 쳐다보거나 여기 있는 사람 할 때는 얼굴이 크게 나오다가 다시 일로 이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요게 셀프 스튜디오고 다시 일로 이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교실에서 선생님이 이걸 써서 강의해주면 선생님 이렇게 강의해주면 되죠. 학생들이 볼 때는 이렇게 해서 보게 해도 되고 또 선생님이 같이 이렇게 코너에 넣어서 녹화를 해도 되고 또 선생님이 이쪽에 와서 이렇게 크게 해서 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그 반전 교실이나 플립 러닝 영어로는 그렇지만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뭐그 반전 교실이나 플립 러닝 영어로는 그렇지만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뭐 반전 러닝의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선생님이 하라는 거잖아요. 모든 반전 러닝의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선생님이 하라는 거예요. 단지 자기 노트북으로 하는 거죠, 자기 노트북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선생님이 우리 M 스튜디오 사기는 선생님이 우리 M 스튜디오 사기는 곤란하잖아요. 물론 있으면 쉽게 쓸수 있지만 반전 러닝 가장 좋은 솔루션은 제가 볼 때는 이 솔루션. 이걸 반전 러닝 솔루션은 이 스튜디오로 가는 게 맞고 무크 스튜디오나 좀 프로페셔널한 거는 M 스튜디오나 더 예산이 있으면 I 스튜디오 가는 걸로 하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이제 그 솔루션을 갔는데 이때 그이 셀프 스튜디오라는 것은 그동안에 스튜디오를 그 패키지로 파는 데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스튜디오를 그 패키지로 파는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송국은 다 짓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 컨스트럭션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의 컨셉은 방송국 채로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 미니 스튜디오, 마이크로 스테이션이라는 거는 마이크로 방송국을 박스를 두개 보내는데 그걸 오픈하면 DIY로 크로마키 스탠드, 콘솔, 모니터, 컴퓨터가 다 설치되는 거예요. 크로마키, 스탠드, 콘솔, 모니터, 컴퓨터가 다 설치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한 시간 이내에 본인이 사람 안 보내고 그럼 그 자리에서 방송되는 것까지 하면 방송국이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방송되는 것까지 하면 방송국이 되잖아요. 우리는 유튜브나 유스트림을 방송하는 것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튜브나 유스트림을 방송하는 것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혼자서. 이렇게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철학이에요. 아이스튜디오도 앞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어제 차이나 하고도 그러냐? 이거 마케팅하러 사람 보내는.